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장 정지원입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오늘 저희 교육 참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마 저희 교육 시작한 지는 한 5년 됐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만 보다가 이제 올해 처음 다시 모여서 이제 교육을 듣게 되는 그런 기쁜 자리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참석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ICH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하고 그 ICH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ICH 워킹그룹 그다음에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ICH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 액티비티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마 다음 연자가 ICH에서 직접 오신 그 가브리엘라 님께서 이제 ICH 자체에 대해서 발표를 주실 텐데 아마 그 발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는 개요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CH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몇 개의 나라들이 이제 모여서 1990년부터 몇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그 어떤 그 의약품 그 평가를 위한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고 이게 2015년부터 다시 리폼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처음 시작했던 세계 국가 이외에 더 많은 나라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되는 모양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ICH의 조직을 보시면은 이제 어셈블리가 가장 큰 그 총회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매니지먼트 커미티랄지 그다음에 이제 워킹 그룹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멤버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그 멤버로는 20개의 멤버가 있고 35개의 업서버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파운딩 멤버, 레귤레이토리 멤버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 IFPIA와 파마, JPMA가 인더스트리 파운딩 멤버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헬스 캐나다하고 스위스 메딕은 이제 스탠딩 멤버로서 이때 같이 1990년대부터 같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2015년 리폼을 통해서 이제 레귤레이터리 멤버가 12개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멤버들이 이제 3개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MFDS는 여기 이제 그 레귤레이터리 멤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35개의 옵저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IFPMA하고 WHO가 스탠딩 옵저버로서 예전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아까 이제 어셈블리가 있고 워킹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커미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니지먼트 커미티는 이제 어감에서 이미 파악하실 수 있듯이 그 ICH의 어떤 모든 운영적인 절차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셜한 부분, 그다음에 뭐 결정할 때까지 많은 그 단계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커미티입니다. 그래서 파운딩 커미티를 다 포함하고 멤버 중에서는 아까 들어갔던 12개의 레귤레이터리 멤버 중에서는 다섯 국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한국과 브라질, 차이나가 레귤레이터리 멤버로서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로는 바이오하고 IGBA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 레귤레이터리 멤버들은 이제 선출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식약처가 어떻게 ICH 액티비티에 참여해 왔나를 이제 좀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2007년부터 사실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그 APEC의 하나의 어떤 대표자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그 워킹 그룹에 참여해서 익스퍼트 워킹 그룹에 참여해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폼 이후에 2016년에 레귤레이터리 멤버로서 정식 합류하게 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커미티의 선출로서 매니지먼트 커미티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 이후에 2021년에 한 번에 다시 선출이 있었고 이때도 다시
재선출돼서 아직까지 MC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12일부터 다음 주 17일까지 ICH 어셈블리가 우리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고, 이때 이제 저희가 한 이제 15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런 이제 좋은 위상을 얻게 된 것 같아서 식약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ICH 가이드라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개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대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린 익스퍼트 워킹 그룹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Q&A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어떤 질의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Q&A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IWG라고 하는 그룹에서 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그 스텝 1부터 스텝 5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요새는 이제 그 스텝 1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스텝 1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새로운 토픽을 선정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절차 자체도 이제 요즘은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나 옵저버들은 그 이슈에 대해서 프로포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니지먼트 커미티의 결정, 검토와 결정을 통해서 어셈블리에서 이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는 개반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인포멀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 인포멀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컨셉 페이퍼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만든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 그룹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ICH 어셈블리하고 임플멘테이션 워킹 그룹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가이드를 만들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아마 ICH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많은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컨셉 페이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너무 잘 아시는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의 그 ICH 가이드라인 프로시저고요. 이 중에 이제 워킹 익스퍼트 워킹 그룹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스텝 1이 됐을 때는 이제 드래프트, 그러니까 테크니컬 도큐먼트에 대한 드래프트를 준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스텝 2에 대해서는 이제 스텝 2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스텝 A, 2A에서는 ICH 어셈블리가 멤버들이 이 테크니컬 도큐먼트를 가자 말자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B에서는 레귤레이터리 멤버들이 이제 이것을 가겠다라고 인도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2B 정도 되면은 이제는 거의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는 퍼블릭 컨설테이션, 즉 여러분 모든 그 오픈된 소스에서 많은 분들의 어떤 커멘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4, 5는 결정하는 그런 이제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뭐 저보다도 더, 저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자주 들어가셔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대해서 이제 파악하시는 웹사이트, ICH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오늘 이제 그 교육할,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교육할 네 가지 분야, 그 품질,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멀티디스플레이 복합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ICH 엑스퍼트 워킹 그룹의 이제 액티비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ICH 워킹 그룹은 지금 10월 달까지, 올해 10월 달까지 저희가 세 봤을 때는 34개의 워킹 그룹이 이제 있고, 이 중에서는 한 700명의 그 전문가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이제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계신데요. 비율을 좀 보시면은 이제 최초에 시작하셨던 파운딩 멤버들이 역시나 58%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폼 이후에 합류하신 멤버들도 한 30% 정도, 29%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셔서 대부분은 파운딩 멤버하고 멤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이 중에서 저희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금 한 18개의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 참여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익스퍼트 워킹 그룹 좀 사담이지만은 진짜로 속된 말로 빡시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2, 3주에 한 번씩만 만나면서 계속 가이드 업데이트하고 내용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아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011년부터 저희가 익스퍼트 워킹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세보니까 한 30개 정도의 그룹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참여하고 있는 18개의 워킹 그룹은 이제 지금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관심 가지실 만한 게 이제 Q3C 인퓨리티에 관한 내용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바이오 약품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인 바이럴 세이프티 이밸류에이션, 바이러스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Q5A, 그다음에 이제 그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S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개를 참여하고 있고, 세 개를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어댑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M에 대해서도 지금 M4Q가 리비전 중인데, 이때 여기 M4Q 리비전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약처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ICH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이제 ICH 가이드라인을 우리 가이드라인화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가이드라인은 10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발표 드릴 때는 101건이라고 발표 드렸을 텐데요. 101건에 비해서 이제 4건이 더 증가해서 계속 그 임플멘테이션 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품질 분야를 보면은 전체 지금 품질 가이드라인이 46개가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44개가 전체적으로 임플멘테이트 되어 있고, 지금 Q12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계속 리비전 논의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계속 참여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1B 그 로던트 칼시노제니시티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성 분야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직 임플먼트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90%의 그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이 지금 임플먼티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효성 관련해서도 지금 총 31개 중에서 28개가 저희 가이드라인화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E14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플먼테이트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지금 17개 중에서 16개가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M8하고 M10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임플먼테이트 완전히 되지 못한 가이드라인 리스트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의 저희 홈페이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를 오시면은 우리 식약처가 이제 ICH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그 ICH 구경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그 ICH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문과 영문으로 ICH 가이드라인이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H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 대해서도 다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저희 진행 상황을 계속 그 팔로우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스투페이스 미팅이 이제 아까 17일인데 12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이제 개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는 16까지 있고 17, 18은 IPRP라고 해가지고 그 ICH에서 그 규제 당국자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IPRP가 16, 17일 날 개최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 식품약품안전처는 이제 ICH와의 협력을 이제 가장 중요한 국제 협력의 그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잘 이해하고 계시듯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의약품의 어떤 규제 수준을 글로벌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나 퍼블릭들한테는 그 퀄리파이드 된 그런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산업계에서도 뭔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산업 개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교육을 열심히 참여해 주신 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특별히 소개 드릴 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저희 그 ICH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2일부터 ICH 어셈블리가 이제 개최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 직접 리딩을 하시는 그 전문가님들이 오셔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소개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그런 특별한 세션이 11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질문 많이 주시고 궁금한 거 많이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